근데 네가 똑바로 안 해줬잖아. 네. 그러니까 쌤쌤이야. 운전하다 집에 딱 도착하면 내리면 자기야 이러면 이제 내리면 이중인격이 되어졌냐. 막 그러다가 하해가 됐다. 자, 하해가 됐지. 하해했지. 그럼 하해를 딱 했어. 그러니까 끝까지 안금이 남잖아요. 사람이라도. 그럼 고립.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, 전혀. 예, 네, 전 난리가 나요. 그러니까 그래서 해결을. 자, 잘못했어. 내가 여보, 내가 잘못했어. 정말 잘못했어. 그거 내가 잘못했어. 당신도 정말 잘못했잖아.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시원시원하게 그래 딱 내리면 자기가 과일 사 먹을래? 거기서 그래. 사과 아내분이 그래요? 나 제가요. 그렇지 않게. 마트가 사과 그러면 와이프가 싫어 이러면 난리 나요. 그래. 그래야지. 좋아. 화해가 돼. 그래서 저는 거의 그렇게 화해를 하고. 우리 재수 씨가 아주 힘들게 사는 거 힘들어.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게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안 이거는 말로 안 되잖아요. 그러면 편지를 꼭 써요 저녁. 저녁에 편지를 와이프가 잘 울어요. 너무 울어요. 그래서 제가 잘 알잖아요. 편지를 제가 연애 편지를 워낙 잘 쓰기 때문에 초안도 안 잡고 쫙 생각나는 대로 초안도 안 잡아. 쫙 써서 딱 놓고 식탁에 딱 놓고 저는 일찍 나가요. 네. 그러면 한 10시쯤에 전화. 자기야 미안해. 내가 잘못. 결국 내가 잘못했는데 감정도 없고 이런 마음인 줄 몰랐어. 자기야 사랑해. 네. 최영림 씨, 본인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유, 그럼요. 아내가 고맙죠? 따봉이죠, 저는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. 네, 진짜로. 지금 다시 와이프를 만나도 지금 와이프랑 결혼하고 싶어요. 늦은 밤 찾은 한 찜질방. 이곳에 믿거나 말거나 8년째 신혼기부를 만끽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찜질방에 이렇게 다 가족분들이 계세요? 찜질방은 저도 좋아하고요. 전 가족이 다 좋아요. 가족 소개도 같이 한번 해주시죠. 살다 보면 볼수록 기둥이에요. 우리 도경수. 그리고 우리 둘 사이 아주 이쁘게 태어난 허니문 베이비. 별 보고 야외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거든요. 그래서 별 보고. 그렇지. 뽀뽀. 지난 2005년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결혼 8년차 최홍림 도경수 부부. 이들의 첫 만남은 이마룡 씨가 소개시켜준 거죠. 이마룡 선배님이 여행사 3개하고 만나야죠. 첫인 사연 그때 진짜 시골 촌놈이라고 나 안 만나려고 그랬다니까. 저는 이렇게 처음 보면 매력을 못 느끼는데 자주 보면 저한테 매력이 있어요. 그거 맞아요. 저는 빠져주는 매력이 있어요. 어떤 매력? 아니 본인은 지금 잘해줬고요. 만나면 즐겁고 항상 웃으니까. 아니 나는 연애할 때는 몰랐거든요. 고집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. 살아보니까 고집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. 제 말 안 들어. 아 연애할 때는 어땠는데요? 연애할 땐 속아서 결혼했지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자상하게 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래갖고 제가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결혼했는데 딴 거는 다 괜찮아요. 내 말 안 듣는 거. 사기 맞고 막 그랬을 때도 제가 하지 말라고. 근데도 뭐 한 번이면 많이, 한 번, 두 번, 뭐 세 번까지 내 말 안 듣고 하니까. 최홍림의 블록버스터급 월드 사기 사건의 전말은? 결혼하기 전에 사기당 한 6억대죠. 딱 이사하는 날 사기 당했다고 연락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이 6개월 이제 딜레이 된 거죠.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 당하는 이제 첫 그림이죠. 석탄에 빠졌는데 그게 뭐 처음 서진필이라는 제 동생이 형님 워싱턴에 석탄이 쉽니다. 맥주 오버립니다. 가보이소.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. 60억에 팔겠다는 거야. 아니 형님 찾아가서 해보시겠습니까? 저기 좋잖아요. 5, 10억. 우리 매형한테 15억 투자했어. 그래서 이제 딱 80억을 딱 줬지. 이제 믿고 이제 샀냐? 못 샀대. 왜 안 샀냐?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했대. 그 땅을. 그럼 뭐 할 거냐? 그 연락이 안 돼. 그 이후로 필리핀 금괴가 있으니까. 금괴.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막교환 있잖아. 아무것도 안 묻고 딱 보고 돈 좀 이거였어. 그쪽 금을 하나를 갖고 온 거야. 그 하나가 6천만 원짜리예요. 오케이 그럼 갖고 와라. 그런데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 못 갖고 오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도로 이제 30억 갖고 왔는데 일주일 뒤에 TV에 이렇게 뉴스 보는데 필리핀 금괴 사건, 사기 사건 몇 쪽 뉴스에 나왔잖아.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.